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.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.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? 아,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안녕하십니까? 자,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? 최근에 그 CPI 정점 우려가 이제 좀 마무리되는 국면으로 가면서 전반적인 증시가 좀 훈풍을 보이고 있습니다. 뭐 납품과대지도 좀 빠르게 좀 반등을 하고 있고요.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 법안에 대한 수혜로 이제 신재생 에너지 산업들도 주가가 좀 고공행진을 좀 펼쳐지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는 이제 하반기 이제 내년까지에 대한 그런 성장성을 좀 논한다라고 한다면은 글로벌적인 에너지에 대한 그런 전환의 중심이 되고 있는 신재생에너지 산업 중에서 두 가지 업종, 원전과 이제 풍력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네, 신재생에너지 중에서 원전과 풍력 주목할 필요가 있다 말씀 주셨는데요. 종목도 좀 알아보죠. 네, 첫 번째 종목은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.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한다면은 기존 산업이 이제 복합 화력 발전소하는 이제 발전소 산업을 좀 하고 있고요. 크게 이제 에너지 사업으로 재편을 함으로써 가스 터빈 사업,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 수소 사업, 그다음에 차세대 원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SMR 중심으로 해가지고 사업들을 좀 개편을 할 것이다라고 좀 작년도부터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.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에 이제 수주 실적들도 이제 곳곳이 저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3일에는 이제 사우디에서 이제 해수 담수와 플랜트 건설 계약을 이제 8,400억 규모를 이제 체결을 했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매년 사우디에서 한 건에서 세 건에 대한 그런 해수 담수와 플랜트가 이제 발주가 되는데 아무래도 세계 1위의 그런 그 시공 능력을 갖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제 수주를 했고요. 8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뭐 이집트라든가 뭐 하반기 내년에 있을 뭐 체코, 폴란드, 루마니아, 사우디까지 이제 원전에 대한 기대감들도 좀 크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갖고 있는 그런 발전소, 에너지 산업에 대한 그런 주가의 움직임들은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최근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외국인들이 집중적인 좀 매수세가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. 전일에는 약 60만 주, 이틀 전에는 약 89만 주, 8월 9일에는 55만 주, 약 한 5일 동안 300만 주 이상에 대한 그런 집중적인 좀 매수세들이 저가에서 좀 매수를 하면서 주가가 좀 서서히 좀 올라가고 있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. 이런 에너지에 대한 문제들은 이제 뭐 일시적인 게 아니라 구조적인 변화, 전반적인 그런 에너지 패러다임이 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큰 수혜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이제 두 번째로는 이제 CS 윈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. CS 윈드는 글로벌 이제 풍력 타워의 1위 기업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. 2분기 실적은 생각보다 좀 안 좋았는데 아무래도 원재료에 대한 그 부분들이 가장 크게 좀 손실이 좀 났던 걸로 좀 보여주고 있으나 전반적인 미국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안의 통과로 인해 가지고 미국 풍력 시장이 빠르게 성장을 할 수밖에 없고 유럽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난에 따라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가 이제 풍력 시장을 본격적으로 좀 진출을 한다라고 합니다.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CS 윈드가 갖고 있는 그런 유럽 법인, 그다음 미국 법인에 대한 매출들이 좀 증가할 수밖에는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있을 이런 풍력 시장에 대한 가장 큰 수혜로 좀 적용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. 네, 에너지 패러다임의 변화와 관련돼서 원전주 중에서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풍력주 중에서 CS 윈드 분석을 해봤습니다. 자,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